자, 우리 공통 파트는 문학 중심으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문학, 여러분 혼자서 좀 가기 좀 어려운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1번 문제,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총평에서 얘기했던 3인칭 제한적 시점. 정확히 뭐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가장 큰 차이가 뭐니?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내가 겪은 거. 정확히 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독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이 서술자의 심리가 아주 잘 전달이 되겠지, 독자에게. 그죠? 다만 한계가 있어. 내가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술을 할수 없어. 저 친구의 마음속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3인칭 시점이지. 이 모든 인물. 모든 인물의 심리를 서술 가능한 것이 3인칭 시점인데, 근데 3인칭 시점 중에서, 이 전위적 시점 중에서 일반적 시점과 달리 제한적 시점은, 3인칭, 이 제한적 시점. 제한적 시점은 모든 사람의 심리를 서술 가능한데, 그 중에서 3인칭 서술자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 특정 인물. 요 특정 인물의 심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의 심리도 얘기해주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는 많이 얘기해주지 않아. 이 특정 인물의 눈에 들어온 다른 사람. 인물이라고 할게. 다른 인물. 인물 A. 인물 B. 인물 C.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특정 인물의 눈에 들어온 다른 사람을 서술한다고 해서,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으로 보통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게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인물을 바라보는 3인칭 서술자의 시선, 즉 서술자의 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인물, 특정 인물의 시선이 있거든. 이두 가지, 서술자의 시선, 특정 인물의 시선. 선생님, 어차피 서술은 서술자가 하니까 다 서술자의 시선 아닌가요? 아니야. 서술자가 바라보는 것은 외부에서, 작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작품 내부에서 얘 눈에 들어오는 이 1인칭 시점의 느낌을 주는 특정 인물의 시선은 분명 다르거든요. 이따 사례로 보여주도록 할게. 요두 개를 이제 구분을 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특정 인물이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올 때가 있어. 서술자가 바라보는 특정 인물이 특정 인물 A에서 1에서 특정 인물 2,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 이건 정확히 언제 물어봤냐면, 현관이 기출 3대에서 물어봤던 것이죠. 3대. 3인칭 서술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이제 아들을 보는 거야. 아들. 그럼 여기서 할아버지 심리가 잘 나타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특정 인물이었다가 뒤로 가니까 손자가 특정 인물이 돼요.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이 여기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서술자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바뀌는 것도 일단 기출에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6평에서는 이제 요두 개를 특히나 집요하게 좀 물어봤던 거야. 그죠? 자, 일단은, 정답 못 고른 친구들이 이제 32번에 2번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손을 많이 갔는데, 이게 이런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접근해 줘야 되거든. 근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지 보면서 들뜬 분위기, 여기서 나 걸린 거야. 들뜬 분위기라. 아니, 들뜬 분위기가 되려면 좀 기쁘고 막 설레는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흥분한 군중들이야. 전혀 이제 들뜬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들뜨다라는 이 표현은 있잖아, 분위기가 막 흥분되고 고조가 될 때, 아니면 열이 막날 때, 그럴 때도 쓰거든. 항상 기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군중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들떠 있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 특정 단어를 가지고 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 이제 오답으로 손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들뜬 분위기냐 아니냐, 요거는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한적 시점과는 크게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보기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막 고민해서 가면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죠? 자, 봐봐. 좀 개념을 좀 탑재하고 나서 우리 좀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 3인칭 서술자의 시선으로 서술을 하면 있잖아, 좀 전반적인 서술이 가능하고, 딱 3인칭 시점의 느낌을 줘. 얘는
딱 3인칭 시점의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두자가 뭐 개입도 할 수 있어. 서두자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중간중간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자, 봐봐. 요 미스터 방에 나오는 다른 파트인데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말로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이거야 바탕을 말하고 있거든요. 방산복, 먹고 자고 꽁꽁 일하고 자식 새끼 만나고 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그냥 농부, 일꾼이었다. 이거야 작품 외부에서 작품에 있는 인물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일반적인 3인칭 시점의 느낌이고 약간 개입하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어. 그치? 자,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응. 3인칭 서둘자가 방산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죠? 서둘자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하면 뭐가 달라지나 봐봐.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했더니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하지 않았어. 그런데 미스터 방이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 이거야. 자, 이 백주사의 내면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단순히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하면 백주사는 기분이 이랬다 이랬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차, 3대조가 진사라였고 갑자기 나가놨어? 1인칭 시점으로 바뀐 게 아니야. 3인칭 제한적 시점으로 다시 서둘자가 이거 특정 인물한테 시선을 제한하면 특정 인물의 내면을 1인칭 시점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인물의 내적인 독백, 내적 독백을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아니 이래 봐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했고 그 첩자가 지금도 버젓이 있고 5대조가 호조판서를 지냈고 족보도 분명히 있고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족보가 있다고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시점의 느낌이죠? 1인칭 시점의 느낌이 있지. 3인칭 서술자가 서술하는 거는 말 그대로 3인칭 시점의 느낌이야. 작품 외부에서 뚝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하면 1인칭 시점의 느낌을 준단 말이야.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이 5번 선지잖아. 이의 서술이야. 재판 봐봐. 집과 세관 죄다 부수고 백성봉이 보낸 통제 백은 물자 숱한 것 죄다 뺏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성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피신했다 이거야. 자 얘네들 백성봉과 백주사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 1인칭 시점의 느낌이 있니? 없어. 이거는 그냥 서술자가 서술해주고 있는 거야. 즉 32번 5번 선지 2는 이 서술자의 시선으로 서술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백주사의 시선으로 바꿔볼까? 그럼 백주사의 시선으로 바뀐다면 백주사가 1인칭 서둘자가 된 것처럼 얘 입장에서 서술해줘야 되거든. 집과 세관 죄다 부서지고 그치 아까는 그냥 부수고 부수고는 부수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본 거잖아. 근데 백주사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집 다 부서졌어. 그죠? 백주사 입장에서는 부서지고 이 백선봉이 아니라 백선봉은 백주사한테 아들이니까 아들이 보내 뭐 통제백은 묻자 숱한 거 다 뺏기고 가족들은 뭐 죽을 매를 맞고 백성봉은 이 아들로 바뀌죠. 우리 아들은 처가로 가고 백주사 본인은 서울로 갔기 피신해서 목숨만 보전하였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지 백주사의 시선으로 서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 처음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야. 예전에도 물어봤던 개념인데 평가의 개념을 좀 세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너네 이 개념 좀 공부해야지. 이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문학 개념을 지금 강의 기지 않으니까 들으면서 개념 좀 잡아가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 아니야. 다만, 낯설 뿐이야.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봤으니까. 알겠죠? 자, 32번은 이렇게 볼 수 있고.